안녕하세요. 오늘도 색다른 곳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것에 비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도 얻는 것이 적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어요. 충분한 시간도 들였고,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매일매일 기도도 했고, 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약국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남편이랑 함께 목회하고, 아이,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정말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주 컸어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났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저희가 개척한 우리 교회가 있었고, 적지만 성도들이 있었고, 뭐 감사할 제목들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이 적다라는 그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분이시고 좋은 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일정 시간도 충분히 지났다고 하면 자기를 점검하는 거 아주 요긴한 것 같아요.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가 무슨 큰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허물이라고 그 성경 말씀을 고쳐서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나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도 너희에게 있는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는 확실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구절을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어떤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허무한 죽음, 우리 집의 그 극심한 가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대학 시험에 어이없이 실패, 두 번이나 실패를 한 것,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뭔가가 답이 있다. 이거 우리 집 안에 특별히 그 내려오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잘살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겠구나 해서 저는 무지무지 반가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나이 4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한달 이상을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오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로막는 제 안에 어떤 나쁜 습성이 있을까요? 어떤 악한 영들이 저에게 있는 어떤 사소한 거를 빌미 삼아서 도적질을 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구원받고 예배하고 살아도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거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노렸으니까 얼마나 저 같은 사람 노리기가 쉽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이 저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도적일까요? 제 안의 도적은 무엇일까요?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깜짝 놀라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노였어요. 그 꿈의 언어는 비유의 언어잖아요. 제가 그 남편이랑 꿈속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특히 제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를 제가 다 부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는데, 꿈은 왜 비유 언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기 쉽게 확실하게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할머니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전혀 실제는 아닌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였는데요. 제가 그 할머니가 마음 상하거나 다칠까봐 너무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남편한테 너무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그 분노를 삭히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뭔가 그 구멍은요,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이 일단 너무 큰 힌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질문이 저에게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며칠 동안은 제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내가 그렇게 분노를 많이 한다는 거. 내 딴에는 너무너무 참고, 조절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내 안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분노들이 있고, 그것이 뭐, 단지 내 남편에 대한 분노겠어요. 그냥 사회에 대한 분노. 어떤 그, 제 딴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의한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분노가 선을 넘어버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우리 아버지의 계보로부터 내려오는 슬픔이었어요. 제 안에 굉장히 큰 깊은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슬픔의 구덩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슬프게 돌아가셨고, 많이 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슬픔과 그 눈물이 저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 좀 너무 신비주의로 치닫는, 좀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본래 신비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책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성적인 말씀으로 주는 책이기도 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사소한 허물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저분은 저것만 좀 고치면 정말 하나님께 올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깝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해도 그분들 잘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각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자기 안의 도적은 스스로 질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그 제대로 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